녹화 싶고. 어? 여기 물 묻었네요. 응? 물이 묻었어? 바닥에? 응? 그러면 책상. 책상 위에? 잠이나. 휴지 좀 가지고 와. 아니, 잠이 가지고 와. 다 됐고. 보자. 여기도 묻었다. 네. 자, 여기 되었나? 자, 계절과 계절에 따른 날씨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 알지? 그렇지? 그래서 사계절을 뭐라고 하면 될까? It's season. It's season. 네 개의 계절이니까 4가 뭐지? 4. 4. 그렇지, 4. 그 다음에 계절은 혹시 알고 있어? 4시즌. 그렇지, 4. 즈즈 하면 되겠지. 오케이, 네 개니까 계절이야 계절들이야. 계절들. 영어에서는 여럿일 땐 여럿이라고 꼭 티를 내야 돼. 그다음에 사계절이 뭐다? Four seasons. Four seasons. Four seasons. 오케이, 사계절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따뜻해요. It. 핫? 아니, 핫은 뜨거운 거 같아. 오늘 같은 날씨. 잘 모르겠습니까? It's warm. It's warm. 뭐라고요? It's warm. It's warm. It's warm. Okay. 어떤 계절이 되어서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요? Okay. It's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그것. 원래는 그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날씨가 어떻다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is는 이다. 이다와 있다. 있다.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가 될지 뒤에 있는 말이 결정하죠. 원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 오케이. 따뜻한 날씨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이제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어떤 날씨? 어떤 날씨?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따뜻한은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is의 뜻은 이다와 있다 둘 중에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따뜻하다가 된 거죠. 선생님, 제가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나 주세요. 마이너스 9는 뭐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중학생일 거니까. 마이너스 9는 뭐예요? 저 토요일과 1박 2일과요. 와. 좋겠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t's warm. It's warm. It's warm. 뭐라고요? It's warm. It's warm. 어, 따뜻합니다. 그럼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It's warm. It's warm. Spring. It's warm spring. Okay. 그래서 it's warm의 뜻은 아까처럼 어떻다?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다. 그다음에 spring은 봄. 봄. Okay. 봄 따뜻하다 이럽니까? 아니죠. 봄에라고 봄을 뭐로 바꿔줘야 돼? 왜? 봄에로 바꿔줘야 되겠죠. 봄을 봄이란 말을 봄에로 바꾸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따뜻하다? 언제? 언제 따뜻하다? 언제 따뜻하다고? 봄에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봄에. It's warm spring이 아니고 It's warm in spring 이렇게 해야 되겠고 봄 It's warm in spring 봄 spring 봄에 봄에 봄에가 뭐다? In spring 봄 spring 봄에 in spring 봄 spring 봄에 in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봄에 따뜻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아 괜찮아. 난 뭐 표시가 안 묻어요. It's warm spring. 아니라니까? 집중 안 하죠? 오케이. 봄에가 뭐라 했어? 봄에
선생님 갈게. Is free. 그래서 봄에 따뜻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봄에 따뜻하고 봄에 따뜻하나요? 봄에 따뜻합니다. It's warm spring. It's warm spring. In spring. 2시 12분. 봄에 따뜻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t's warm 뜻은 따뜻하다. In spring 뜻은 봄에. 그래서 봄에 언제 따뜻하다? 봄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spring만 있으면 봄이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을 언제 봄에로 바꿔주려니까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죠. Spring 언제?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추워요. It's cold. It's cold. 저 춥습니다. 무슨 뭐라 그런다? It's cold. It's cold. It's cold.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에 들린 말이고. It is. It is. 예, 맞고. It is cold. 이 뜻은 원래는 그것이지만 여기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뜻이 없다 그랬고, is의 뜻은 이다. 덥다. cold의 뜻은 cold. 추운. 예, 추운 날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날씨? 추운 날씨.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주 어떤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쓰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어떻다. 그래서 춥습니다. 혹시 뭐라 그랬나? It's cold. It's cold. It's cold. It's cold 아니고 it's cold. 그러니까 it's cold 했죠? It's cold처럼 들렸어. It's cold. It's cold. 헤이, 그래서 It's cold. 뭐라고? It's cold. It's cold. In. In. It's cold in. 스테디. I study. Study다. It's cold in study. 들어볼까요? It's cold in winter. 뭐래요?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그러니까 그래서 겨울에 춥습니다. 춥면?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네, winter의 뜻은 겨울. 겨울. In winter의 뜻은 겨울에. 겨울에. 가 언제 좋은데 겨울은 무엇이었는데 in을 붙이니까 언제로 바뀌네요. 인결 무엇? 인결 겨울 언제? 오케이. 자, 덥습니다. It's hot. It's hot. It's hot in. It's hot. 오케이. 덥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시험지 보기 없기. It's hot in. 덥습니다. 하고 싶다. 뭐라 한다. It's hot. It's hot. It's hot. 네, 그래서 여름에 덥습니다 하고 싶으면 It's hot in. It's hot 여름. In 여름. 그렇죠? 그래서 뭐? It's hot in. It's hot in summer. 그래요.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Summer가 아니고 summer. Summer. It's hot in summer. Summer가 아니라니까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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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가 아니고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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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Okay, summer. 지금 a summer 길었어요.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Okay, 여름에 덥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면 된다?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있을까?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It's it.
windy. It's windy. So, 바람이 붑니다. 무슨 말 한다?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Okay. 그래서 windy의 뜻은 windy. 바람. 바람입니까? 바람. 오케이. 무슨 실것 같아? 그러면 시원하다예요? It's windy가? 바람 부는 날. 어떤 날? 바람 부는 날? 오케이. 바람 부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도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It's windy. 바람이 부.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자, 오케이. 바람 부는 날씨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바람 부는 날씨? 바람 부는 날씨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다? It's windy. Windy. It's windy. It's windy in. Okay. It's windy in.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n fall. 그래요.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n fall. Fall의 뜻은 가을. 가을. In fall의 뜻은 가을. 가을에. 가을에. 언제도 언제. 이거는 무엇이죠? 이거 이건 이름 시. 이건 어떤 시로 바뀌었죠? 아, 좀 어찌 시로 바뀌었죠? It's windy in fall. 오케이. 그다음에 문장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말하기 싫어서. 이건 단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winter. Winter. 바람이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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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 참 얘는 이름씨죠 이름씨 그렇죠? 무엇 겨울 누가? 무엇 겨울 근데 in winter 무슨 뜻이에요? In winter? In winter 뜻은 뭐예요?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 바뀌죠 겨울에 겨울에는 언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죠? 네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은 그냥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in winter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죠. in이 무슨 일을 할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windy. windy.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무슨 시란 말이에요? 어떤 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바람이 많이 부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시고, hot. hot. 그렇죠. 어떤 시고. hot. hot. hot water 한 뭐예요, hot water.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어떤 물? 뜨거운 물. 네, 그 다음.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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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 summer.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이거죠. 근데 in summer 한번 뜻이죠. in summer 여름에. 여름에 바뀌죠. 여름에. 오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죠. 그럼 빨리 빨리 합시다. when. when이 아니라니까 warm. warm. 오케이, 그래서 warm, warm weather 한 뭐예요? warm weather.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 이런 뜻이 그렇죠.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warm weather. 저 weather 몰라요. warm. 선생님 그래서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뜻도 있고, 하다시로선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누구지? 어? fell. fell 이러던가요? fell 아닐 것 같은데? fall. fall. 뭐라고요? fall. fall. 가을. 무엇? 가을. 언제? in fall.
가을에. 오케이. 그 다음에 cold. 오케이. 그래서 cold water 하면 뭐예요? cold water. 차가운 물. 그렇죠. 차가운 물. 근데 cold가 이름식으로는 감기란 뜻도 있대요.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식이란 말이에요. 감기하는 물. cold. 오케이. 그 다음 season. season. 이렇게 쓰면 되죠? season. 마찬가지 이름이죠. 오케이, 그 다음 뭘까요? 뭘었나요? spring. 그렇죠. spring의 뜻이 많아요. 뭐 봄이란 뜻도 있고, 물이 퐁퐁퐁 솟아오는 샘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spring 한국말 이거예요. 뛰어오르다. 그러면 무엇 봄? In spring. 언제? 봄에. Spring.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원한 성란 시원 모릅니까? Cool. Okay, 무슨 시래요? 이름 어떤 시? 어떤 시죠? 뭐? Cool weather 한 뭐예요? Cool weather. 시원한 날씨. 그다음에 하다 시로는 뭐 차갑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Cooler 한 뭐예요? Cooler. 냉장고를 cooler라고 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점 치고 끝나세요.